자, 오늘은 투수베어리 동화를 읽고, 자, 이빨을 만들어 볼게요. 자, 투수베어리에서 나온 이. 자, 여기 보면 이를 닦지 않으면 어때요? 이렇게 이가 노릇름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썩게 돼요. 그 부분을 표현해 볼게요. 자, 이는 원래 이렇게 깨끗하게 잘 닦아서 퍼펙트홀에 전시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를 이렇게 펠트로 만든 이런 이 주머니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보관도 할수 있어요. 여기 이를 보관해 놨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첫 번째 음료수 병 밑부분에 기름을 발라줄 거예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점토를 이빨 틀에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빨 틀에서 모양을 빼낼 거예요. 네 번째 이빨의 겉부분을 다듬어 볼게요.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볼게요. 이제 기름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기름을 따라서 기름을 병 밑부분에 발라줄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점토가 잘 빠지거든요. 기름과 점토와 물감과 붓이 필요해요.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기름을 요병 밑부분 잘라놓은 데다가 발라주세요. First, apply oil with the brush. 음료수 병 밑부분에 기름을 발라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네, 다 발랐으면 두 번째는 점토를 이빨 틀에 넣어주세요. Put the clay into the tooth mold. 점토를 이빨 틀에 넣어주세요. 이 기름을 바른 이유는 나중에 뺄때잘 빠지라고 넣어준 거예요. Second, put the clay into the tooth mold. Tooth mold. 이빨 틀에다가 점토를 넣어주세요. 우리는 부드러운 느낌이 좋은 클레이로 하고 있어요. 클레이로 하면 천사점토라면 느낌이 제일 좋거든요. 자, 다 됐죠? 자, 점토를 만지는 느낌 자체로도 아주 기분이 좋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이제 잘 빠질 거예요. Third. Remove the tooth shape from the tooth frame. 이빨 틀에서 이빨 모양을 빼내주세요. 네, 꼭꼭꼭 잘 눌러서 하고 있고요. 자, 됐으면 이제 빼내주세요. 빼내주세요. 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잘될 거예요. 근데 잘안 됐다 싶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모양을 만들 거니까요. 네. 이빨 틀에서 모양을 이빨 모양을 빼내주세요. Remove the tooth shape from the tooth frame. 이렇게 해서 그냥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안 그래도 모양이 어차피 약간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이빨의 겉부분을 다듬어 주세요. 자, 이때 썩은 부분을 물감으로 표현해 주세요. Fourth, refine your tooth mold. 자, 이빨 썩은 부분을 표현해 주세요. 썩은 부분이나 아니면 닦지 않아서 노란 부분을 표현해 주세요. 이를 안 닦으면 이가 이렇게 시커멓게 되죠. 여기까지.
자, 다 완성. 자, 이제 다 된 거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완성.